경기도 양주시에는 발달장애인 음악가들로 구성된 드림투 앙상블이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우며 즐거움의 환호가 가득한 시간이었는데요. 정운성 기자입니다. 어린이 관객들이 입장하고 있는 이곳은 양주시 다올림센터 소극장입니다. 오늘은 양주시의 삶의 기반을 둔 발달장애인 음악가로 구성된 드림투 앙상블의 헬로 겨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객석은 관객으로 가득합니다. 7명의 발달장애인 음악가는 올 1년도 많은 곳에 초청되어 다양한 곡을 선물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이 아닌 꼬마 관객들, 장애인 관객으로 객석이 채워졌습니다. 연주가도 관객도 편안해 보입니다. 연주가들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즐거움이 보입니다. 관객도 즐거움으로 환호합니다. 어린이들과 관객, 발달장애인 음악가가 함께 만든 마지막 무대는 노래로 서로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